전화해봤어? 아, 아니 전화 안 받으세요 지금. 유승희 협회장님은? 네. 전화 안 받으세요. 사무총장님은? 사무총장님도 안 받으시는 거죠. 해! 밑불을 먼저 해야 돼. 그래가 다 했자. 잔디 깎았지? 불표 장잡했지? 불폈어? 고기 세팅 끝이지. 형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두 분이 너무 바빠가지고 평창에서 못 움직이신대. 그럼 너랑 나랑 다 먹어야 되나? 고기랑 그거 다 준비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위원장님, 사무총장님, 제가 가겠습니다 평창으로. 평창에서 만나요. 출발한다. 타쿠쇼 주제로 첫 1회 출연자분은 대한민국의 보물이죠. 타쿠쇼에서는 유승민 협회장님이랑 김태수 사무총장님을 뵈러 갑니다. 네. 그럼 전화를 한번 해볼까? 받으려나? 지금 진행? 바쁘죠? 야, 이 컬러는 10년째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받네. 바쁘시네. 아 근데 아이러니하게 세계선수권대회가 안 열렸다는 게 의아했어요. 근데 대단한 게 뭐냐면 2020년도에 유치를 했는데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에 퍼지면서 조직에서 준비했던 모든 그런 시간과 비용들이 다 없어지고 마음고생이 엄청 크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다시 또 유치를 하셔서 2024년 2월에 부산에서 열리게 되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너무 바쁘신 상황이어서 저희 집 초대도 못하고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바쁘신 두 분을 뵈러 가니까 좀 설레이네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너무 바쁘시다 그러는데 찾는데 좀 도와주세요. 안 찾는다. 세계 1위. 세계 1위. 자, 지금 2층까지 올라왔는데 안 계신 것 같고 소리 나는 거 보니까 아마 두 분 다 현장에 계신 것 같은데 자, 방해 안 되게 조심히 몰래 들어가겠습니다. 멋진 득점이었어요. 화이팅! 저기 계신 것 같아요. 규기 분석 저기 끝에. 저 끝에. 여기 지금 어둡고 경기하고 있는데 찾기 어려워서 아까 가져온 선물 핸드드립 커피를 먼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볼게요. 네. 색깔 봐. 지금 2024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때문에 정말 바쁘게 24시간도 모자르신 우리 김택수 지금 사무총장님과 우리 유승민 지금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2024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2024 부산 세계 선수권대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택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뭐 선물 드릴 거 없을까 해가지고 지금 양평에서 여기까지 제가 방금 원두 가져와가지고 한 10분 전에 내린 지금 커피입니다. 핸드드립으로. 고맙습니다. 네. 그 지금 이게 보니까 또 이거 2024 부산 세계선수권대 이것도 홍보도 해주시고 이것도 네네네. 네. 어우 어떠세요? 커피인데. 네, 맛있어요. 네. 평창까지 무슨 일로 여기 계시는지 한번. 아시아 탁구 선수권대회라는 걸 여기 평창에 개최를 해서 세계 대회와 아시아 선수권 같이 유치를 하면
좀더 대한민국의 탁구 팬들한테 다양한 볼거리와 경험을 제공하겠다 싶어서 여기에 이제 유치를 한 거고요. 이번 대회는 부산 세계선수권 전에 어떤 뭐 전초전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이런 운영도 한번 경험을 해볼 수 있고 또 여기서 나오는 어떤 피드백 갖고 좀더 부산 세계선수권 대회 접목을 시켜서 좀더 완성형의 대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예,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9월 2일부터 계속 여기 와서 지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코치 선수 지금은 협회 회장님 또 전무님으로 계시는데 두 분의 그 인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5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10관왕을 했어요. 그럼 뭐 64강, 32강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한 세트인가 두 세트밖에 안 뺏기고 10관왕을 했어요. 6학년 때까지. 6학년 쯤에 그때 당시 저희 학교 코치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 저희 탁구 러버라고 하는 고무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저희가 구할 수 없는 특수 제작 알죠. 고무를 저는 알고. 특주라 그러죠. 그 고무를 이제 지금 이거 써라 그러면서 그 어디서 왔나 봤더니 우리 김택수 그때 그때 국가대표로 쓰고 있는 그거를 보내주셔서 그게 한 달에 한 세 장인가 제가 받아서 썼던 걸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이제 그걸로 이제 예, 좀 도움을 받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당시에 대우 소속이었으니까 훈련장에 훈련하러 갔죠. 네. 그때 한 2주 정도를 같이 이제 그때는 최고참이셨고 슈퍼스타셨고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고 그런데 그때 이제 같이 우리 총장님 방에서 총장님 위에서 주무시고 침대에서 저는 바닥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2주 정도 동고동락을 하다가 제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대표 선수가 되면서 그때부터 거의 한 30년을 어린 꿈나무 그리고 어린 꿈나무를 도와주는 키다리 아저씨 그러다가 이제 막내 주장 이렇게 하시다가 지도자 할 때는 또 감독도 하시고 탁구협회 와가지고는 제가 이제 탁구회장 하고 이제 부회장 하시고 뭐 이렇게 계속 2년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거죠. 그때가 이제 뭐 중학교 1학년 때 탁구 신동이라고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눈여겨 보긴 했었는데 또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지금 생각하면 좀 그렇지만 그 당시 너무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좀 챙겨줘야 되겠다 해서 일부러 이제 내 방에 이제 재우려고 이렇게 해서 같은 방에 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인상이 깊었던 게 밤꼬대를 하는데 나는 이제 침대에서 자고 그러는데 자다가 뭐 이렇게 일어나서 화이팅 하고 다시 자고 그래서 이거 뭐지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탁구에 정말 이렇게 진심이 느껴지고 열정이 있구나 그때부터 이제 느껴져서 그때 당시 와서 훈련 와서 러버도 주고 라켓도 준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 이제 김택수라는 라켓가 이제 저도 썼었죠.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건 굉장히 좀 귀한 거였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특주 이런 특별 주문. 그때 그 당시 이제 라켓도 준 기억도 있고 그립도 깎아주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인연이 된 것 같아요. 처음으로 언제 지셨습니까? 유승민 선수한테. 그 언제 진지로 기억이 안 남는데 이제 제일 인상 깊게 진 게 98년도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고 딱 와서 이제 종합선수권대회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계급장 떼고 붙는 최고 권위 대회인데 제가 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금메달 따고 왔는데 이 고등학교 왔는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뭐 시합을 여기서 이렇게 안 할 수도 없고 치면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좀 섞으면 쪽팔릴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질 정도니까 금메달 경기력이 좋았었으니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근데 이제 그 뒤로 경쟁 관계가 됐죠. 대표팀 안에서. 야, 제가 유승민 선수 집에 2005년도에 놀러 갔었어요. 근데 금메달 따는 라켓이라고 저한테 잡아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라켓이 김택수 선수의 라켓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유승민 라켓이 없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저를 너무 잘 아시겠지만 손재주가 없어요. 뭘 만들고 깎고 이런 거를 아예 자체를 싫어하고 아예 뭐 그런 걸 뭐 아예 하질 않는데 이게 패널드는 이게 잡으려면 그립 그렇죠. 깎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때 전임을 갔대 한번 깎아주셨는데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저한테 딱 손에 딱 맞으셨구나. 너무 편하니까 총장님 라켓도 그립 똑같은 거예요. 본인 손에 맞게끔 깎아준 게 저한테도 편하니까 그래서 제 거를 드리고 이거를 받았어도 그립이 똑같기 때문에 크게 적응하는데 무리가 없는데 항상 보면 라켓이 좋아 보여. 너무 좋다고 이거 쳐보더니 이거 줘 주세요. 아 달라요. 근데 이제 그 지도자하고 선수가 하면 선수가 좋다는데 그걸 어떻게
왜냐하면 내가 선수로 했으면 이걸 내가 안 줬을 거예요. 내가 네. 쳐야 되니까. 네. 근데 내가 굉장히 좋은 라켓인데. 네. 근데 이제 달라니까 그때 이제 거의 뭐 착취 당한 거죠. 아. 뺏긴 거죠. 네. 사실은 그 라켓으로 이렇게 금메달 따고.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전데. 네. 금메달 따고 아직까지 반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역사가 보태줘서 금메달까지 네. 따게 됐네요. 네, 네. 그때 공개하지 않은 게 있는데 여러분 최초입니다. 네, 최초. 네. 네. 위회장 미안합니다. 내가 가봐야 되지 하면서 가신 게 만약에 그걸 사전에 제가 알았으면 많이 혼났을 거예요. 김택수를 위한 방송이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안 봐주시더라고.